네,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와 함께하는 레이어캐스트입니다. 오늘은 BMW M340 아이보로 영종도에 다녀왔습니다. 3시리즈 모델 중에서 프리미엄 고성능 모델인 M340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인상의 날렵한 디자인을 보며 엣지 있는 주행 감성이 기대됩니다. 파란색 컬러를 보니 BMW 고성능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C자와 L자형 헤드라이트는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가운데 골드 컬러를 장식한 그릴은 오직 M340i에서만 볼 수 있어요. 볼륨감 뚜렷하고 입체감 있는 그릴은 칭찬합니다. 측면을 살짝 틀면 더 예뻐요. 휠 디자인을 봤더니 구멍이 다 뚫렸어도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각형 모양 휠이 채택받는 이유가 세련미 때문이죠. 좀 더 확대하면 휠과 타이어 모두 얇아졌어요. M마크 찍힌 브레이크 패드와 장착만 해도 고성능의 기본기는 합격입니다. BMW 전통을 이어지는 측면 디자인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부드러운 곡선에 우아한 엣지 라인은 신형만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뒷좌석 글래스 끝에는 살짝 꺾어진 라인을 볼 수 있어요. 레드와 화이트 조합된 테일램프는 훨씬 더 입체감 있게 꾸며졌어요. 일반 모델에도 똑같이 만들었으니 누가 봐도 공평하게 스포츠 세단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계기판 봤을 때부터 존재감을 과시했어요. 시트 앉으면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프라면 계기판에는 속도를 끝까지 올린 듯한 구성과 가운데 내비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속도와 연비 등 핵심만 간단히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묵직한 BMW 핸들은 핸들링 부드러움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버튼으로 편하게 열선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감이 빨라졌어요. 육각형 모양의 센터패시어 보면 듬직하고 입체적이에요. 이것만 보면 BMW 느낌이 뚜렷하죠. 마우스 겸용 다이얼 휠로 터치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어요. 뒷좌석에 앉아보면 쏠쏠한 기능이 있어요. 취향에 맞게 프로토 에어컨과 USB 충전할 수 있어요. 앞좌석과 간격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도어 인테리어 보면 곡선천과 직선 물결의 팔걸이 조화가 신차 효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BMW M340i를 보면서 외관과 인테리어 모두 고성능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하나로 담았습니다. 신차에 걸맞은 새로운 퍼포먼스를 한번 타보면 놀라운 환희를 느낄 거라 기대됩니다. 고성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모두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BMW M340i를 만나보세요.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